저녁 산책 나왔습니다. 앞에 보이는 건물이 큰손자의 학교입니다. 큰손자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저녁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.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는 키칠라노 링크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약 11분, 12분 정도 걸립니다.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지금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청색 저지 2번이 제 손자입니다. 저는 경기 시작 전 워밍업 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. 오늘 손자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지금 선수들이 13명으로 보입니다. 링크 위에서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양쪽 팀 각각 6명씩입니다. 골키퍼 1명, 수비수 2명, 공격수 3명으로 구성됩니다. 아이스하키는 체력 소모가 많아서 경기 중에 선수들을 계속 교체를 합니다. 경기는 1회전, 2회전, 3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일반 아이스하키 경기는 1회전, 2회전, 3회전이 다 20분씩입니다. 중고교 경기를 보면은 1회전, 2회전, 3회전이 15분, 20분, 16분 이렇게 짧습니다. 준비 운동이 끝났고 이제 곧 1회전 시작됩니다. 저녁 산책으로 손자가 경기를 하는 아이스 링크장에 와서 경기 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